네, 저 크리스티남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스파클랩에서는 투자할 때세 가지를 물어봐요. 무슨 문제를 푸는가? 이 문제가 머스트 해브냐? 아니면 나이스 해브냐? 두 번째는 그 푸는 방식이 굉장히 클레버하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런 거를 선호하고요. 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또세 번째는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팀입니다. 여기 나올 팀은 파이퀀트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세 가지 다 충족해가지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퀀트의 대표 피도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 상해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사는 누나가 저에게 분유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왜 하고 많은 분 중에 분유 심부름을 시키나 하고 고민하던 와중에 저는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멜라민 때문이었습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로서 이것을 사람이 섭취할 시에는 구토, 마비, 호흡곤란 등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멜라민을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집어넣게 되었고, 그것을 먹은 아이들 중에 30만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일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수 없는 아이들은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호소할 수가 없고, 이를 바라볼 수밖에 어머니들 역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멜라민을 분석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소에 샘플을 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이 높은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일 익스캔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파일 익스캔은 싸고 빠르고 휴대성까지 간편합니다. 당연히 특허 출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역시 굉장히 간편합니다. 분유를 제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휴대폰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유를 붓고 뚜껑을 덮고 실행 세이프. 이번엔 멜라민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넣고 덮고 실행 워닝. 어머니들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UI를 굉장히 보기 편하게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5,000번 이상의 테스트를 반복하였고, 그 결과 99.7%라는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치사량 기준인 체중 1kg당 2,563mg이라는 수치에 비해 100분의 1의 정밀도까지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판매입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150불에 공급하여 드릴 것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모델로서는 우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액체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납, 수은, 인공색소와 같은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될 유해한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월 5불에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4, 4분기에 중국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해 태어난 아이의 수는 2천만 명,
이 중에 단 1%만 공략에 성공하여도 저희는 매해 2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환산하면 매해 3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발자 출신의 CEO인 저와 넥슨, KCC 출신의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관 중앙분석실의 전 소장님,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선생님, LG전자의 박사님께서 저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는 분유 속에 들어있는 멜라민을 검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과일, 음료, 육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품에 대한 신선도 및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파이펀트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